충남 홍성에서 출발해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서해선. 그런데 이 핑크빛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돼버렸는데, 최근엔 또 홍성에서 여의도는 모르겠고 서울 용산까지 48분이면 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을 시전 중이다. 유튜브 댓글로 서해선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이게 원래는 서해안 시대의 대동맥 어쩌고, 충남과 경기 서울을 하나의 생활권 어쩌고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이 긴 노선의 중간 허리가 끊겨버리면서 서해선은 개통해도 개통한 것 같지 않은 철도가 된 상태다. 첫째, 신안산선의 개통 지연 문제. 서해선은 불과 며칠 전에 홍성에서 서화성 구간도 개통하고, 2018년 안산 원시역에서 부천 소사역 구간 개통, 2023년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에서 부천 소사역 구간 개통, 일산 연장 구간까지 개통해서 홍성에서 일산까지가 얼추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간에 원시 서화성 구간이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 구간은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유하는 곳인데, 수도권 전철 설계 과정에서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개통이 원래 올해로 예정됐다가 지금 2026년 12월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서해선 사업자 따로, 신안산선 사업자 따로가 됐고, 신안산선이 사용할 송산 차량 기지를 지으면서 정부가 원시에서 서화성 구간도 신안산선 사업자가 짓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 구간의 개통이 늦어질 위험성은 꽤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신안산선이 여러가지 이유로 개통 일정이 밀리면서 결국 이 문제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국토부에서 원시 서화성 구간 개통이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애초에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개통 시기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신안산선이 사용할 송산 차량기지만 신안산선 사업자가 짓게 하고 원시 서화성 구간은 서해선 사업자가 짓게 했으면 어땠을까. 둘째, 설계 변경 문제. 게다가 해당 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서해선을 타고서는 여의도까지는 한 번에 올 수 없는데, 공사 설계가 일반 열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애초에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이라고 홍보했던 게 사라진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서해선은 중간에 빈 구간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화성을 지나 한 번에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역을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 심지어 김포공항역은 5개 노선이 만나는 5중 환승 노선으로 혼잡의 끝판왕. 특히 서해선은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5층 깊이로 국내에서 가장 깊어서 환승 난이도 헬로도 악명이 자자하다. 서해선 지하구간 일반 열차 정차역은 김포공항역과 초지역 둘 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가겠다면 서해선 일반 열차를 타고 초지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거나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이나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지만 우회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서해선에 투입된 열차도 물론 한시적이겠지만 KTX가 아니라 고속열차로 분류가 되지 않는 ITX 마음 열차가 다니고 있다. 당초 정부 설명은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서 속도가 1.6배 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전철이 운행돼서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거짓말이 돼버렸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신안산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서해선 일반 열차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수도권 전철과도 환승이 불가능한 상태. 정부는 안산 초지에서 서화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시간도 30분이나 걸린다고 한다. 서화성역은 주변이 그야말로 허허벌판이라는데 셔틀 기다리려다가 지치지는 않을지,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취재하다 알게 된 건데, 신안산선 개통 지연에도 어떻게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었던지 다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6,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해 서울역까지 바로 운행하려는 거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되면 충남 홍성에서 서울 용산까지 48분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중인데, 사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착공해서 2030년 준공 계획이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밀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함정이다. 충청권 지역은 철도 불모지로 불리는 곳이 많고 다른 대중교통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에 큰 기대를 받았던 서해선이 지금 현실은 서울까지 못 가는 반쪽짜리 노선이 돼버렸는데,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왜 북한은 중국과 멀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